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연도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까지 느꼈던 그런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이제 나쁜 점이라고 뒤에는 이게 나쁜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다고 느껴진 거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느껴진 건 있는데, 이게 나빴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별로 그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저도 회사 생활을 약한 11년 정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사업을 한 지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일부는 이제 제 와이프 사업을 좀 도와주면서 저 사업에 대해서 또 배우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교육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교육 사업에 관한 것들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에나 아니면 이제 평일 저녁에 무료 강의들을 약한 4년에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요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회사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에서 자꾸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들쑥들쑥하죠. 엉덩이가 이제 들쑥들쑥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하고 싶은 것들, 근데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것들을 이제 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직장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잘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한 분야에서, 그한 분야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상 어떻게든 버티든, 아니면은 정말 그 회사 업무들을 잘 하해냈다면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문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 이상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직장 생활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되게 요거에 대해서 되게 지겨움을 느끼는데 직장 생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를 굳이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 느낌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데 그거 업무를 하면은 내가 잘하고 뭔가 시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예,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팀장님들 아니면 뒤에 이제 상무님들, 그 다음에 임원분들 그런 의견들을 다 봤기 때문에 자기가 추진하고 싶었던 것들,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다 되면은, 아, 내가 그냥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들, 아니면 이제 교육 관련된 그런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했어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디선지 불러주면은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차 되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 덕분에 한번 개선을 한번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한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구조들이 이제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월급으로 부자 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요즘에는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요즘 생활을 하면서, 이게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런 하나하나 그냥 자근자근 어떤 소모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것들,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복지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특히 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쪽으로 가시면은
복지들이 굉장히 많죠. 회사에서 주는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면은 자기가 다 온전히 내야 하는 그런 돈들인 것이죠.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월급으로만 벌어가지고 요 생활들, 현재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것들을 할수 있었을까? 아니면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생활은 좋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가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 생겨요. 저도 아이가 이제 두 명인데, 네 식구란 말이죠. 그러면 네 식구라면은 네 식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의 어떤 집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굶기지 말아야 할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를 먹이고, 더 좋은 교육도 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점점 나아지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돈들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월급은 그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한계가 있겠죠. 연봉이 계속 뭐10% 계속 올라가면은 좋겠고, 아니면 더 많은 연봉들을 받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다니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의 여건들이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느 조직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거더 많이 벌고 싶고, 주말에 뭐 제가 강의를 하고 싶어도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회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콜택시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콜택시가 아니고 이제 뭐죠? 쉐어하는 거죠. 쉐어 우리가 배차, 예, 쉐어 그 출퇴근 배차. 갑자기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쉐어카 같은 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슈 되는데 제 주위에도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은 용돈이라도 좀 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식구들이 한명한명더 늘어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요구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8시간만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들이 아니고, 그 외의 시간대도 자기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더벌수 있는 거, 두 배도 벌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력이 있고 정말로 이게 정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닥쳐오면은 주말이든 저녁이든 일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투잡이든 쓰리잡, 그다음 포잡까지도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는 구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능력과 책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 저질러 놓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굉장히 악영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들, 자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일정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프리랜서를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회사에 상주를 해가지고 용역 형식으로 프리랜서를 하는 거. 프리랜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IT 쪽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보통 이제 용역 방식으로 해서 상주를 들어가요, 회사를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업무들을 그냥 연장성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업무를 받기 쉽고, 그 다음에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더 많은 돈들을 받고, 회사에서 받은 돈의 뭐한 1.5배나 2배 정도를 받고, 프리랜서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IT는 그렇게 용역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출퇴근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회사에서 활동했던 거에 그냥 연장선처럼 느껴지게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도 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절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외부에서 활동한다는 건 반절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반절은 집에서 온라인 강의나 그런 콘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기획을 하는 시간에는 제가 원하는 장소에 그냥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해야 할 장소가 너무 멀면은 제가 또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대구에서 강의를 하면은 이틀 동안 대구에서 강의를 하면은 나머지 이틀 동안은 부산 쪽에다가 일정을 최대한 정해가지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넘어가고 일이 끝나면은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예,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먼 곳으로 지방을 가면은 또 여행도 중간중간에 할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로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강화를 꾸준히 할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바라는 그런 역량강화들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큰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치 않은 역량강화들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사실 영어 같은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제 위쪽에서는 이제 영어를 해라.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무 상담사나 그런 것들 자격증 같은 거를 내 인생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은 진급 과정에서는 요게 플러스 점수가 받으면은 또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HR 쪽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정했겠죠. 예, 정했겠지만은 실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런 역량 강화라는 것은 자기가 회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계속 꾸준히 역량 강화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강의 같은 거,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텐츠만 가지고 강의를 할수 없거든요. 그 주제로.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3개나 뭐 4개 정도 만약 강의를 주제를 선택을 했으면은 계속 업데이트,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빨리 기획서를 내서 그 강의들을 가져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한두 가지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강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 자기가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강의 주제에도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 후반기 6개월 동안에는 대학교 강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 대상,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일부러 이전에 익숙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컨텐츠의 그런 주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6과목 정도의 과목들을 늘렸거든요. 늘렸어요. 그리고 뭐잘못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평가는 좋습니다. 사실 조금 자랑이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쭉 역량 강화가 올라갔다는 거, 저 자신에 대해서 성장이 됐다는 것이 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압박 안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학습을 시키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꾸준히 받아야 돼요. 교육이나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습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진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사실요. 진급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자기가 하던 업무, 굉장히 익숙한 업무,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면은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시면은 편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지나지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안감들은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업이 갑자기 조금,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좀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불안감들은 생기더라도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들은 생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어려웠던 점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앞에는 좀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했죠.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은 혹시 여러분들도 쉽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인 기업, 작년에는 좀 1인 기업 형태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뭐
직원이 있었고요. 그다음 같이 협업하는 강사들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1인 기업 형태로 해서 각각 직원들도 그렇게 조금 분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냥 스스로 갈수 있도록 많이 해줬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명 정도의 이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됐고 대표가 된 건데 휴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그냥 휴식을 했거든요. 뭐 강의 없을 때는 그냥 익숙해지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익숙해진 그냥 강의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아 교육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푹 퍼졌어요. 예, 푹 퍼지다 보니까 이제 책도 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덜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이 되니까 거의 휴가를 못 가고 있죠. 사실 휴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놀러 다니나 그런 것들보다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도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틈나는 시간마다 이제 저희 회사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이나 그 다음에 영상이나 그런 제작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또 그쪽도 원고도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이제 직원들하고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며칠 동안 거의 뭐 잠을 못 잤죠. 예, 제안서 작업하느라. 내년도 사업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지 1인 기업으로 있을 때는, 1인 기업으로 있을 때는 그냥 저희 식구들 먹여 살릴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이제 사장이 되면 전 직원들,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의 식구들, 예, 부양가족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휴식이 없었어요. 계속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 잠만 자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렸던 원고도 쓰고, 그 다음 밀렸던 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휴식 시간이라고 느낀 것은 그냥 혼자 카페에서 이렇게 저가 추진했던 일들을 하는 거, 예, 그게 아마 제일 좋은 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여유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고요. 앞으로도 만약 제가 규모가 더 커지면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더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에서 3달 전에 계획들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강사분들은 더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정해지면은 사실 그냥 두세 달 정도 이런 스케줄들이 딱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 3주 형태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추진하는 센터에서는 뭐 사람 모집하면 다 모일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이제 거기다 비워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를 확정을 시키는 거죠. 픽스를 해놓지만은 막상 그 일정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람이 안 모여서 폐강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되죠? 예, 백수가 되는 거죠. 그 주에는 그냥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강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컨설턴트도 똑같아요. 컨설팅도 똑같아요. 어떤 뭐 사업을 하는데, 제안서를 넣는데 그게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넣어봤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면은 2, 3개월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 강의 활동들, 만약 회사 나왔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강의 활동들도 많이 추천을 하고 소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영업을 하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스케줄을 잡을 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한달 날짜만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한달 날짜는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뒤에 있는 한 달, 그 뒤에 있는 두달 거를 스케줄들을 이제 잡지 못한 거죠. 예, 아플싸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후에 이제 두 달, 세달 후에 딱 보니까 스케줄들이 다 없고 사실 강의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기간들이 보통 이제 한 달, 한달반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잤는데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도 2달에서 3달 정도 후까지 바라보고 스케줄들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직원들도 그런 일정들에게 이렇게 픽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사업들을 다 일정에다가 채워놓고, 다른 사업들이 혹시나 더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잘 보시면서 이제, 아,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픽스가 됐다. 더 좋은 사람들이 픽스가 되면 기존에 잡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취소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채워나가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은 최대한 거부하지 말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아, 거절하지 마라. 예,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변수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압박감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길러내시하는 겁니다. 저도 뭐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거는 회사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보다 훨씬 더 세죠. 몇 배, 몇십 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특히 이제 혼자 뭔가 연구과제나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용역 그런 것들을 받아오고 또 강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또 기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은 변수들은 그만큼 많아지죠. 비례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변수들이 갑자기 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 일정에 치명적인 역할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참 매력적인 예요. 어떻게 사업의 꽃이죠. 그 변수들을 잘 이겨내면은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뒤로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이번에 큰 사업을 한 두세 개 정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다큰 프로젝트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프로젝트 두 개를 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인원들하고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러면 저도 강의를 하면 그때 이제 뭐 항상 강의가 이제 성수기였 때여가지고요. 9월달, 10월달 그 정도여가지고 강의가 이제 차져 있는 게 일정이 완전히 꽉찬 상태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수 있을까? 아무리 분담을 하더라도 인원들을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건데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두세 번 정도 거절했다가 다시 한번 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한번 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반복. 업무 그 말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되는 말들이 여기 있지만 그냥 확 가보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일정 변수들이 많이 생겼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근데 이제 12월 말 이제 다 끝났죠. 예, 다 끝나니까 너무 후련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인해서요. 저도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해냈다라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여유 있는 자금들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하나의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들이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들은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이고,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것들이 있겠죠. 뭐, 제가 몰랐던 것들. 이게 뭐 세금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들 특히 요즘은 이제 영업이나 홍보 뭐 마케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1인 기업을 하는 뭐 순서들 그런 가이드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 객관적인 자료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